자, 그래서 이 임계 영역,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건지 방금 우리가 경쟁 조건을 봤는데요. 레이스 컨디션에서 보게 되면 공유된 변수 카운터 값을 우리가 접근하다가 그런 경쟁 조건이 발생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은 상황은 N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코드 세그먼트 우리가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있을 때 어떤 그 모델을 사용했냐면 텍스트 부분, 즉 코드가 실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전역 변수 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힘 영역과 스택 영역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그 특정 코드의 부분 중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프로세스가 접근해서 그 공통적인 변수를 갖다 변경을 하거나 또는 표값 또는 뭐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값을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새로운 값으로 채워넣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는 오픈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새로 뭔가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코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코드 부분을 크리티컬 섹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그 방금과 같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레이스 컨디션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이 임계 영역 내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존재해야 되겠죠. 즉 다른 프로세스들은 그 임계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즉 정리를 하자면 이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변수나 어떤 테이블 또는 파일을 저장하는 공통적인 파일이겠죠. 그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드가 실행될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그 임계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 영역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런 앞에서 방금 얘기한 조건, 임계 영역 안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한된 프로토콜이다. 즉 그런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림과 같이 먼저 왼편을 보면요. 결국 각각의 프로세스 PI는 임계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임계 영역에 들어갈 만한 어떤 조건을 따져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엔트리 섹션이라는 부분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임계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빠져나갈 때또 다른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엑시트 섹션에서 뭔가 일을 작업을 하고 나머지 작업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따라서 이런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꼭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임계 영역 문제를 갖다가 다룰 때는 엔트리 섹션과 엑시트 섹션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이 임계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어떤 상황을 제가 묘사를 해놨는데 즉 각각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는 분명히 하나의 CPU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좀 멀티 프로세서도 살펴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 임계 영역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엔트리 세션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고 이 크리티컬 섹션을 마치고 즉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엑시트 섹션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결국에는 데이터의 동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인이 될 거고 따라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프로세스들이 뭔가 일을 할 때는 서로 동기화가 되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그 프로토콜이 우리가 설계가 되면 즉그 프로토콜의 목적은 임계 영역은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수행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다른 쪽에서 기다리든지 뭔가 다른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기법들을 제안할 텐데 그 각각의 기법들이 만족해야 될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프로세스 I가 임계 영역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임계 영역 안에서 수행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호 배제. 두 번째 진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방금 사용했던 크리티컬 섹션에 있었던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의 코드 수행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임계 영역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프로세스들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임계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운디드 웨이트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보면 이 임계 영역을 그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이 둘 이상입니다. 여러 개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임계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자기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임계 영역 코드를 수행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프로세스는 진행을 그 어떤 조건이 돼서 임계 영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들은 무한정 기다려버리는 어떤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든지 기타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어서 동기화한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운디드 웨이팅. 일정한 기한 내에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서 그 프로세스도 임계 영역에 진입이 돼야 되고 그 임계 영역 안에서 그 코드가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